YTN 건강수첩, 이 시간 진행해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민수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민수 원장입니다. 최근 들어 정리열풍이 강합니다. 그만큼 우리 주위의 삶이 복잡하고 어지럽다는 것입니다. 책상 위에 겹겹이 쌓인 가재는 내 몸과 마음의 에너지를 갉아먹습니다. 나는 미루지 않고 처리 원칙을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일단 원고 의뢰나 작업 의뢰가 들어오면 최대한 빨리 완성을 원칙으로 합니다. 미루는 것이 완벽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에너지만 낭비하기 때문입니다. 미루지 않고 처리를 실천하려면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노를, 지금 현재 명확한 결정을 내리기가 힘들거나 자신 없는 일에 대해서는 최대한 결정을 유보하는 결단도 필요합니다.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것의 성과물을 확신할 수 없다면 완성된 성과물을 성급하게 미리 제출할 것이 아니라 좀 더 보관하면서 중대한 결정은 신중하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적시처리라는 원칙에 결정에 대한 신중함을 가미하면 효율성을 높이고 후회를 막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과정은 파트너와의 공감대 아래 이루어져야 팀워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도저히 마감 기한까지 완벽하게 완성할 자신이 없다면 서둘러 일단락 짓고 서랍에 넣어두세요. 그리고 생각날 때 보완하고 다시 집어넣으세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알람 장치를 활용해 당일이 되면 지체 없이 제출하세요. 뇌는 비움과 결단, 휴식과 망각을 통해 끊임없이 재생됩니다. YTN 건강수첩, 지금까지 박민수 원장이었습니다.